안녕하세요. 뉴에어 김진호입니다. 탈모에 대한 질문 댓글로 주신 거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2주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거는 사실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수술과는 관계가 없어요. 프로페시아는 프로페시아고 모발이식은 모발이식이죠. 요거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발이식은 빈 곳에 모발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고요. 프로페시아 같은 이제 탈모약, 우리 성분으로는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데 이걸 먹는 이유는 탈모가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적 목적으로 모발이식 하는 분들은 약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탈모가 없으니까. 근데 탈모 때문에 모발이식을 하신 분은 이제 진행이 탈모 때문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진행이 이제 안 되게 해야 이 효과를 오래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피나스테리드를 드시라고 하는 건데 모발이식 한 사람들은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질문 그것 때문에 또 하신 것 같고요. 탈모를 진단 받으셨으면 이제 약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라고 불리우는 질환에 있어서요. 탈모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사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렇게 흔하게 드시는 약들도 모두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은 10%, 5에서 10% 정도 내외의 환자분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일 흔한 거는 사실 성적인 부작용이 제일 많습니다. 성욕이 줄어든다던가 성관계 때 이제 만족도가 조금 줄어드는 요 정도 부작용이 가장 흔하고요. 요 정도는 저는 참고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좀 성관계가 힘들 정도, 그리고 정말 발기가 잘 안 될 정도의 부작용이라면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작용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10명 중에 9명은 없으니까요. 100명 중에 95명 정도가 없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특히 초반에 약간 있더라도 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약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점점 부작용이 사라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댓글로 주신 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더 좋은 질문 주시면 또 준비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